지난해 여름, 호롱이 역시 또 다른 애니멀 호더에게 구조된 23마리의 강아지 중 한 마리였습니다. 구조 당시 뽀롱이의 추정 나이는 6살. 더욱 안타까운 건 발견 당시 시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다는데요. 그래서인지 구조 후 1년이 넘도록 입양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건 물론 임시 보호처를 찾기도 쉽지 않았다는데요. 그런 녀석의 사연이 안타까운 부부는 임시 보호자가 되어주었습니다. 부부는 녀석들과 함께하는 동안 지난 상처를 딛고 건강해지도록 노력 중인데요. 뽀롱이의 눈 상태는 물론 다른 건강 이상은 없는지 병원을 찾았습니다. 눈... 잘 있었죠? 네, 잘 네. 있었어요. 네, 잘 울고. 네. 네. 아니야, 잘 울고. 네. 아이고. 네, 이게 살도 찌고 많이 좋아졌네요, 얼굴이. 살 너무 많이 찌었어요. 너무 잘해주시나 보네. 너무 착하게 잘하죠. 그렇다면 가장 걱정스러운 눈은 어떤 상태일까요? 그 안 보이는 정도는 좀 어느 정도? 지금 이제 그 수정체 자체가 많이 변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빛은 거의 통과가 안 돼서 거의 한 95% 이상은 시력이 없다고 봐요. 아... 네. 그러니까 빛에 대한 감각 자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인지할 정도는 확실히 안 된. 95% 이상 시력이 없다니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걸까요? 사실은 나이에 비해서는 이제 백내장이 온 게 너무 빨랐던 거죠. 일단 조기에 발견된 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인데 네, 그러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안타깝죠. 네. 뽀롱아! 뽀롱아! 뽀롱이의 눈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한번 올려서 네, 한번 보겠습니다. 수술이 가능한지 정밀 검사해본 결과 어?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상태. 한쪽 눈 먼저 수술 후 경과를 지켜보면서 다른 한쪽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괜찮아. 잘할 수 있어. 호롱이 눈 보이게 해주는 거야. 됐어? 우리 뽀롱이 잘할 수 있겠죠? 마취 기운 때문에 아직 몽롱한 상태에서도 뽀롱이가 임시 보호자의 목소리에 반응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언니 이제 보여. 이렇게 생겼네. 그렇지 언니. 그래요? 녀석도 이 순간이 믿기지 않는지 마취가 풀리자마자 달리기 시작합니다. 뭐야? 뛰어! 어머! 뽀롱아야! 뽀롱아! 어우, 땅 넘치네? 이제 얻어왔던 과거는 모두 잊고 지금처럼 행복할 미래를 걸어갈 일만 남았겠죠?